20년도 성적특강 영어 13강 4번 순서 문제입니다. 여기도 답만 먼저. We should teach history because 정도. 우리는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왜냐면 a resource 역사가 자원인데 they can shed light on the lives 그러니까 삶의 빛을 비추는 자원이다라는 건 긍정, 부정. 긍정. 빛은 긍정적인 어휘예요. 빛을 비추다라는 것은 계몽을 뜻하죠. 그렇죠? 계몽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준다 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요? We can learn from history because 똑같은 얘기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뿐이죠.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배운다. 왜냐하면 차이 없죠. 그렇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We can learn from이면 배우다라는 소리 그대로죠, 그렇죠? 근데 뒤에 보세요. Only a fool would ignore. 이건 배운다, 안 배운다.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글의 구조죠, 여기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equally foolish라는 건 똑같이 어리석다라는 거 앞에 어리석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추가 마이너스가 A로 넘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논리적인 구조만 잡으시면 됐었고요. 해석 빠르게 하고 넘어갑니다. Why teach history? 왜 역사를 가르치나요? Not I propose.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Because 뭐 때문에? It's there. 거기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하지 않는다는 건 앞에 의문문 받은 거예요. 왜 역사를 가르치세요? 당연한 소리인 거예요. 왜? 있으니까 가르치잖아요. 거기 있으니까요. 그렇죠? Rather 그럼 뭐예요? Wish를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죠. 당연한 질문 말고. We should history. 우리는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데 요거 because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가르쳐야 되는지 그 이유가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요? 우리 삶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빛을 비출 수 있으니까 가르친다. 뭔다? 뭐다? 도움이 되니까 가르치는 거다. 그렇죠? 그럼 이제 B로 왔었죠.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역사로부터. 왜냐면요. 초기의 시기와, 즉, 옛날과 옛날에 있었던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수뇌부들이 were confronted, 직면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with problems, 문제에 직면하고 생각과 남 여러 상황들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역사를 배우는 거래요. 근데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데요? 어떤 문제가 어떤 생각인데요? which have affinities니까 유사점을 가지고 있죠. 어디에 유사점이요? To those니까 those는 problems, ideas, circumstances일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떤 생각 문제들이다? That confront us today.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랑 옛날에 상당히 비슷했던 거죠. 옛날의 문제를 오늘날도 비슷하게 풀수 있으니까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밑에 보시면 우리는 배울 수가 있대요. 그렇죠? C가 두 번째 문장이 됐죠. From them, 역사로부터, both. 근데 둘 다니까 첫 번째 시간의 조건. and 두 번째 시간의 조건일 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언제 배울 수 있다? past ages, 지난 시기가 are committed to, 과거가 어디에 헌신했던 시기인 거예요. 헌신했을 때. 생각과 관점들인 건데 어디에? 우리 자신의, 즉 현대인들의 생각과 비슷한 부분의 골똘히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그 역사는 배울 수 있는 역사인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엄청 고민해서 풀었던 그 문제를 해결했던 과거의 역사니까 우리도 똑같이 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떨 때 배울 수 있다? 그들이, 즉 과거의 사람들이 have views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 That are notable니까 눈에 띄는 생각이죠. For their differences. 그들의 차이점들에 관해서 눈에 띄는 생각인 거니까 독특한 생각, 기발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뭐요? 오직 바보만이 무시할 거래요. 그의 과거의 경험을요. 그때가 언제죠? 직면했었을 때의 과거의 경험인 거예요. With a new situation이니까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과거의 경험을 무시한다는 건또 앞으로도 비슷한 이 새로운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누르비 equally foolish, 가주어 진주어니까 뭐 하는 것이 똑같이 멍청한 행동이다. ignore 무시하는 건데 집단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는 똑같이 어리석은 생각일 거래요. 그래서죠. This is why. 그래서 역사는 should occupy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중심적 위치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대요. 뭐 때문이죠? Not only 어디서죠? Not only in the liberal arts니까 여기서는 교양 과목을 뜻해요. liberal arts가요. 대학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뿐만이 아니라
primary, secondary가 주된, 두 번째는 중등부요. 중등 과정과 and post는 지나서죠. secondary 두 번째는 초등학교 elementary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초등과 고 아니 중등과 고등 과목에서도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심 과목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B, C, A가 답이 되어야 됐었습니다. B, C라면은 3번이네요.